같은 지역으로 판매가 안 되면 납부를 일단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냥 강, 예. 광주잖아요. 네네. 광주로 팔릴 일은 거의 없죠, 대부분.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판매 서류는 준비 다 하셨어요? 네네네. 아, 그 협회 가입비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같은 지역으로 판매가 안 되면 납부를 일단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냥 강, 예. 광주잖아요. 네네. 광주로 팔릴 일은 거의 없죠, 대부분. 아, 그게 그게 다행이네요. 제가, 왜냐면 네. 협회에서 그 같은 협회에서 대패차를 끊으면 그 전산에 뜨는데 예를 들어 뭐 경기나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로 가면 그걸 그냥 대패차 발행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개인적으로 납부하라고 연락이 와도 안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 뭐 네. 그게 그렇게 뭐 까다롭게 계속 내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이 높아요? 예,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일단은 놔두셔도 돼요. 아, 네. 사장님, 그, 저희가 그, 폐업 신고는 안 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죠, 전혀? 다 끝난 다음에 그거 아, 네네. 마치고 끊고 폐업해도 되고 그냥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뭔지. 서류 다 준비됐으니까 어떻게 저희가 너무. 한번 내려갈까요? 아니면 한번 올라 오실까요?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되면 한번 내려오셔야 되나요? 그렇죠. 차를 봐야죠. 아, 차를 한번 보셔야 되는구나. 예, 보고 그거 해야 되는데 연식 좋은 것들은 저희가 뭐 서류하고 챙겨가지고 올라와서 그냥 봐도 되는데 요런 것들은 한번 봐야죠. 그러면 일정, 제가 내려가는 일정을 한번 잡고 연락을 드릴게요. 아,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